할렐루야. 예,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아멘. 예.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돌파를 부르는 세 가지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돌파를 위해서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죽어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를 다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 바로 이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말씀으로 말입니다. 예, 그 말씀이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되어가지고 썩어 있는 나사로에게 임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척 큰 영적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환경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꿔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바꾸자 원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요, 영적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 능력이 나사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읽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함께 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과 성령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고 둘 다 성령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있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예, 그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부어주고 믿는 자에게도 부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은혜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가 깨닫게 하시는 그 있는 사역 가운데 그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는 구원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게 되면은 이제는 감화 감동하신 성령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셔가지고 그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당신이 예수를 믿었고 당신의 예수가 내재한 성령께서 내재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지고 능력과 권능의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성령님이 더 많아져야 되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순종하게 되면 성령에 있는 권능이 영으로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성령은 여러 가지 편재하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또 믿는 자들 모든 마음 가운데 편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일부의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께서 감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제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구약의 말씀을 읽어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불을 부어주십니다. 신약의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내재하셔서 그래가지고 그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여 왕이여 권세자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주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화 감동해서 그들을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데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모세 오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그러면은 생각 자체가 그것이 모세 오경화 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화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냥 능력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파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부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근력을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파를 위해서는 무엇이냐면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다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원이 말씀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믿음의 근원은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예, 믿음의 근원은 사람의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원은 철학도 아닙니다.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는데 어디에 입각해서 믿느냐? 내 있는 경험을 믿는다거나 사상을 믿는다거나 또 내가 배웠던 수많은 철학들을 믿는다거나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진리의 말씀, 그리고 능력의 말씀, 소생케 하는 말씀, 우리에게 변화를 시키시는 말씀,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말씀, 내게 기적을 갖다주는 말씀, 그 말씀,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그 마음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나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를 우리가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나의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다 다르지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예, 얻고자 믿음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 감찰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뇌마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마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바로 나사로에게 뇌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뭡니까? 아주 짧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사로에게 들려진 뇌마의 말씀인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 뇌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 뇌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기적이 나사로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고 그 말씀 대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사로에게 그 나사로에게 주신 뇌마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한절 한절 내게 다가옵니다. 한절 한절 다가올 때 그때 어느 순간인가 딱 멈춰서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붓습니다. 생각을 붓습니다. 모든 사상을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됨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나가게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부탁쳐왔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화 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뇌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뇌마로 들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내 삶이 소상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자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뇌마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지는 신앙 가운데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나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깨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생각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생각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마음입니다. 내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직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 생각과 마음이 바꿔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질 수 있는 걸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감동하시는 그런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높아지는가요? 하나님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과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 높은 영적인 그런 레벨 가운데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습니까?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읽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봤을 때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생각은 세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 생각을 방어하고 그 욕구를 방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읽으러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그를 주장해서 그를 하나님의 있는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의 삶 가운데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지 않게 되니까 그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의 질이 높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물질을 벌어가지고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떨어지는 그 다음에 약간 뭐랄까
낮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에 있는 영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신이 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다 레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 능력으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있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있는 믿음 가운데 그 설교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안에 부닥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시대형성 주일 예배를 어쩌다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매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 동안 내가 말씀에 있는 것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설교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강하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안에 부닥쳐 왔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레마야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부닥쳐 오는 그 한 가지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레마인 거예요. 내가 돌아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잠을 자려고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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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라. 순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내 마음에 부닥쳐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영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깊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깊게 한다거나 그랬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단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어주리라. 축복하리라. 기적을 이렇게 줄이라, 보내 줄이라, 여러 가지 있는 그 말씀들을 주십니다. 큰 물질을 줄이라, 큰 영권을 줄이라, 큰 은사를 줄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단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는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을 통변한다거나 했을 때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길게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또 있고, 그러나 우리가 궁금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그때는 굉장히 단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영의 깊은 곳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영의 깊이를 통해서 바로 무엇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듣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듣는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 거기 있는 그 수준 가운데 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먹기만 해도 주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것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게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그 대문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헌대를 앓았습니다. 부자가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먹고 나오면은 그 나사로에게 줍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그것을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습니다. 어느 날인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보니까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가 거기에서 평온한 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보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서 자기가 불 가운데 고통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는 예,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물 하나 탁 찍어가지고 내 입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물 많이 드십시오. 예, 물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지옥까지는 마십시오. 예, 예, 지옥 가면은 물이 없잖아요. 물이. 그러니까 한 모금을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쨌든 간에 천국을 가든 지옥 가든 물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복이에요. 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신 것이죠. 예,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야 그거는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예,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고 살았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먹을 때 너무 양심에 꺼리 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제가 예전에 붕괴를 가게 되면 예, 삼각산에 많이 갔었죠. 삼각산에 가가지고 예, 거기서 있다 보면은 붕괴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부흥회를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 있는 밑에 있는 자리 가운데 성전에 거기 사람들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안수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기진맥진합니까? 너무나도 기진맥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수를 하면은요 기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기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근데 저도 기력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기회를 뺏겼다가 뭐 했다가 또 저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면요 시간이 지칩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예 목사님 오늘 식사로 가시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저 옆에 가가지고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소고기밖에 못 먹더라고요. 예 소고기를 꼭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너무 힘들면은 다른 게 먹히지가 않아요. 너무 극적으로 힘들면은 한 가지만 먹고 싶은 그런 게 생기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아셨는지 목사님 가서 식사로 가시면 소고기 아주 맛있는 거 비싼 걸 갖다가 사줍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 마음에 약간 야 이게 내가 너무 비싼 거 먹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예,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애쓰고 하니까 거기서 섬겨드리냐고. 섬기니까 복이요. 또 목사는 먹으니까 힘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거, 입는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예, 좋은 차 타시는 분 너무 그렇게 마음의 양심에 가책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매번 여행만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먼 길을 다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는 좋은 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거 너무 그렇게 예, 마음에 예, 꺼리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좋은 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집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70몇 평짜리 되는 거 그러한 것들을 해서 80평짜리 되는 거 그렇게 가지고 거기에 됐는데 나 혼자 덜렁이니 사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 사치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필요해서 많아서 예 식구가 많은데 그러면 집이 큰 게 필요하지 작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 예 그것이 큰 많은 사람이 많으면 큰 집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적으면 작은 집도 괜찮습니다. 나의 형편에 맞게 살았는데 그 집이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겼더니 그 하나님의 섬겼던 그 질대로 하나님이 섬겼던 그와 있는 수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을 때 여러분 너무나도 예,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누리기도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물 하나 찍어서 부자에게 주어라 라는 부자가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옥의 불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 저 한 모금 찍어서 나에 있는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땅에 있을 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나사로는 그가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거저와 같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보낼 수 없다고 한다면은 예, 나사로를 보내가 내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보내십시오. 내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이 나와 같이 살다가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예, 지옥 간데 오게 되면 안 되니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걸 바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외침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에 있는 외침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전달하는 데 천국과 지옥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되고자 원한다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절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에 있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영적 깊이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말씀들을 드려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책도 읽고 뭐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넣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런 날도 주시겠죠. 그런데 지금 저는 성경책 하나 펴놓고요 계속 그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제 내가 어떤 이야기도 하겠다라는데 오늘 거의 밤새도록 새벽 그러다 보니까 한 6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잠깐 눈 붙인다고 했는데 좀 약간 오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성경책 하나 펴놓고 그러고 있는데 뭐 찾아가면서 그리고 적습니다. 적다 보면은 그 하나님 적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그 있는 것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설교 자체가 저는 어떤 거냐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서 떠올려주는 그 말씀을 그걸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 내가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때 주시는 그 단어들 그리고 깨달음 그냥 그걸 치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12포인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2장 나왔어요.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전달하듯이 알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만 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는 그렇게 세상에서 수많은 어떤 자료를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먹여주는 그러한 밥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건데 뭐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여금 그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한 절이라도 은혜가 돼서 삶의 깨달음을 주셔서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지금 현재 강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돌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상황,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나사로의 몸에 배로 동여 있든지 수건으로 얼굴이 쌓여 있든지 관계없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불안해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평안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뺏지 못한 것은 바로 나사로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고 그리고 그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평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난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래에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쳤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홀로 가는 그 길을 걷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다음에 지킴받고 돌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날에 싸매실 때는요 한날에 싸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한날에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형성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웅수 목사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는 길이요 보통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가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나의 부름 가운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이왕 생명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제가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되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기쁜 것이지. 그리고 잘되고 형통하는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잘되면 돌아서고 조금만 잘되면 변화되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유익되나 유익되지 않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자리에 있고 그분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서는 한날에 은혜를 주시고 한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은 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광경 같은 그런 상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여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이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라는 걸 알고 그분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있는 공생애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머리 둘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있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은 불철주야 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있는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집이 없다 또 외롭다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달려가는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을 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질을 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르치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의 모함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열두 군단에 있는 그러한 하늘에 있는 천군천사를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갖다가 다 제압하고 그려놨는데 이 땅에서도 왕이 될 수 있다는 분이십니다.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 하나를 못 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인간의 목은 그냥 천사 하나면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들,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저 부자 같은
그러한 자가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 지옥불에서 구원하고자 원하여서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의 살을 주심을 알며 그가 몸짓고 피워주심을 알며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믿어지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 것이죠.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구원조차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 가운데서 있는 변화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는 그 기간에 성령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또 내가 더 나가야 됩니까? 주님도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또 기뻐하신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여기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그런 기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의지함으로 말면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간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모함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믿는 자들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들은 순간 구원을 받았으나 자기 있는 기득권을 유지했으나 그러나 뭐냐면 그들은 지옥불의 가운데서 영원히 죽고 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리고 사시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잔재주가 아닙니다. 나에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나에 있는 어떤 열심이 아닙니다. 결론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있는 것을 찾을 때에 그때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변화가 되고 그가 삶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비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심령은 메마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 뼈로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있는 모습과 몰골은 좋지 않습니다. 겉은 뻘쭘한 것 같은데 얼굴의 빛깔은 어둡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이 질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는요 이 말씀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단이 잡는데 무엇을 잡느냐면은 생각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디 탑니까? 생각에 탄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질병도 타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갖다가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악한 생각이 바로 무엇이냐고 한다면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 여러분 사람의 일 가운데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무엇인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일 조금 해도 되지. 예, 사람의 일 조금 해도 되지.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일 가운데 많이 있는 자, 사람의 생각이 많이 붙잡힌 자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세상 걸로 도배가 됩니다. 세상에 도배가 됩니다. 이렇게 도배가 됩니다. 저렇게 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있는 생각과는 뇌 가운데 세상에 그날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일을 생각하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일을 이루는 자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오늘날로 따지면요 일반 웬만한 목회자들은요 따라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쓰는 사도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옆에 바로 계시고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베드로가 그에 있는 생각 가운데 사단이 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 옳거니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으니까 됐다. 그래도 그냥 뭐 인간이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이라 그 즉시로 책망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할 때 그게 사단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깊이 가운데 영성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거 많으면 70이요 8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주님 나라 갈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세상에 있는 성공, 세상에서 잘 됐다 하는 거 그걸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의 길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이루십니다. 사람의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 사람의 일, 인간의 일은 사단 마귀가 틈이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오직 선이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부귀영화를 꿈꾸자 하는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정돌판을 왜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정돌판은 여러분 부자다라고 재정돌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재정을 쓰라고 재정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욕심이 있을 때 그 재정이 돌파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버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가난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정도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부자가 되면 할게 그런 사람 치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부터 힘들 때부터 가난할 때부터 조금 있을 때부터
내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옳거니 내가 너에게 두 달란트 맡겼는데 네가 두 달란트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네 달란트 됐다. 네 달란트로 열심히 일합니다. 네 달란트 열심히 일하니 옳거니 네가 네 달란트 했는데 보니까 네 달란트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덟 달란트 남겼구나. 또 여덟 달란트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그러니까 열여섯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 달란트 됩니다. 천 달란트 됩니다. 만 달란트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남기는 것에 리미트가 있는가요?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계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선을 행하고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냐에 따라서 주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달란트를 늘려줄 것을 지경을 넓혀줄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 속에 그 달란트를 묻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묻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님 왔을 때 그대로 주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그 달란트를 뺏어서 열 달란트 가장 많이 남긴 자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1조 감사 많이 하는 것 그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있는 코올리가 같은 그러한 11조 천만 원 11조 1억 11조 10억 15조 100억 하나님께는 그 코올리기 코푸는 돈과 같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원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오나님만 우리의 영광된 모습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사람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코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성 프란시스코가 나옵니까? 성 프란시스코는 청빈의 생활을 강조하고 그 있는 제자들도 다 청빈의 생활을 합니다. 청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자가 그 마음 가운데 부자와 부하기를 안 해서 침륜에 빠져가지고 그에 있는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통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자기에는 본성이 나옵니다. 자기 욕심이 나옵니다. 벌써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벌써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의 미래는 뭐냐면 볼 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의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의 애는 삶이 육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청빈한 삶을 살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삶을 산다 해서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어디 있냐에 결정되는 것이지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악하고 그 마음이 돈이 있는 자는 많습니다. 구세와 같은 사람 많습니다. 주님 옆에 주님 전에 남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10원 한 장, 만 원 한 장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이 땅 가운데 무척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있는 그러한 일들을 순종하라 이겁니다. 순종하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하라. 그래서 영이 가장 깊은 자, 그가 영성 있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에 있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가 뭐냐니까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인간의 일을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그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 사도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인간의 일을 하는 자는 영적으로 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일 가운데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뜻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자는 사단이 그에게 틈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주의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저버리고 그렇게 나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주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네. 불법이 뭡니까? 인간의 일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일. 내 안에 죄 가운데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인 것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 영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인간의 일 가운데 젖어 있는 그 삶.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칩니다. 또 그들이 선장으로 탑니다. 사도 베드로가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그가 사도였던 것처럼 그 있는 모습이 성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뭡니까? 불법이 인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악했던 인간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있는 영적인 것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바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고난스럽냐 힘드냐 어렵냐 그래도 난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미 평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네가 그 평안을 쉽게 받으면 그 쉽게 쏟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평안을 힘들고 어렵게 받으면 그 평안 가운데 머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쉽게 받은 자들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쉽게도 주셔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도 잃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수준 가운데 올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니?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이렇게 살면 뭐해? 내가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실패야? 라고 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 모세가 80에 예수님을 믿어서 120까지 달라졌습니다. 그가 80자가 됐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세도 모세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내 나이가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 있는 그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 생각은 바로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